안녕하세요. 오늘은 헌터 X 헌터 시리즈의 넷 능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헌터 X 헌터 리메이크판에 전반적인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니 원치 않으신 분들은 뒤로 돌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헌터 헌터 세계관 능력의 기본이라는 에너지로 모든 생명체의 육체에서 흘러나오는 오라라는 에너지를 자기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모든 생명체는 오라를 지니고는 있지만 의식하지 못해 사용할 수 없는 게 보통이며 넨을 사용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몸의 전공이 열려야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두 가지의 방법으로 넨의 사용법을 익힐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안전한 방법인 수련을 통해 천천히 오라를 느끼며 전공을 여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타인의 넨 공격으로 강한 충격을 주어 전공을 억지로 여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넨의 수련법을 통틀어서 욘타이교라고 부르게 되는데 작중 주인공 곤과 키르아에게 넨을 제일 처음 가르쳐주게 된 심원류 권법에서는 올바르지 않은 자가 넨을 배우지 않게 하기 위해 다른 뜻의 욘타이교를 가르쳐주며 각각 발음은 같지만 한자와 뜻이 다른 말장난으로 가르쳐주게 됩니다. 10. 마음을 하나에 집중하고 자신을 바라보며 목표를 정한다. 제츠, 10으로 만든 목표를 머릿속에 또는 직접 말한다. 렌, 목표에 대한 의지를 높인다. 하츠, 위의 과정으로 만든 목표를 행동에 옮긴다. 라고 설명해 주게 되며 발음은 같지만 뜻은 다른 말장난에 불과한 가르침을 주게 됩니다. 렌을 사용하기 위해 마음을 단련하는 수행인 것은 맞기에 아주 틀린 거짓말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추후에 진짜 넨을 사용할 수 있는 욘타이교를 배우게 되는데 텐, 오라를 본인의 의지로 육체의 잡아둠과 동시에 추적할 수 있게 된다. 제츠, 전공을 닫아 몸 밖으로 흘러가는 오오라를 완전히 차단한다. 렌, 전공을 활짝 열어 평소 이상의 오오라를 발생시키는 기술, 몸에서 자신의 오오라를 최대 발휘한다. 하츠, 자신의 넨으로 개통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 보통 넨 능력이라고 하면 하츠를 의미한다. 로써 제대로 된 넨 능력의 수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넨의 개통에는 6가지의 개통이 있으며 6가지의 개통을 육성도로 표현하며 넨 능력자는 그중 하나에 속하게 됩니다. 자신이 속한 개통의 능력은 100% 발휘할 수 있게 되지만 육성도에서 자신의 개통과 멀어질수록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의 효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자신의 개통을 알아내는 방법은 숙연식이라는 방법이 있으며 물을 가득 채운 잔 위에 나뭇잎을 띄우고 물잔에 손을 올린 채 렌을 실행하면 각 개통에 따라 나뭇잎이나 잔에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 변화에 따라 개통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숙연식을 통한 각 개통의 확인 방법은 강화계, 물의 양이 바뀌게 됩니다. 강화계는 사물이 갖는 움직임이나 힘을 강하게 합니다. 사용자로는 곤, 윙, 우보긴, 핑크스, 노부나가, 카스트로, 팜이 있습니다. 방출계, 물의 색이 바뀌게 됩니다. 방출계는 오라를 날릴 수 있게 됩니다. 사용자로는 레오리오, 프랭클린, 셀리츠, 보클, 보노레노프가 있습니다. 변화계, 물의 맛이 변하게 됩니다. 변화계는 오라의 성질을 바꿉니다. 사용자로는 히소카, 키르아, 마치, 페이탄, 제노, 실버가 있습니다. 조작계, 잎이 움직입니다. 조작계는 물질이나 생물을 조종합니다. 사용자로는 샤르나크, 스크와라, 베제, 카르트, 이르미, 미르키, 즈시, 슈트, 모라우가 있습니다. 구현화계, 물에 불순물이 나타나게 됩니다. 구현화계는 오라를 물질화합니다. 사용자로는 크라피카, 시즈크, 콜트피, 비스켓 크루거, 카이토, 겐수루가 있습니다. 특질계, 모든 변화를 제외한 다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특질계는 다른 계통과 다르게 특수한 계통입니다. 사용자로는 붉은 눈의 크라피카, 클로로, 네온, 파크노다, 네페르피트가 있습니다. 교, 오오라를 신체의 한 부분에 집중하여 그 효력을 높이는 것으로 눈에 오오라를 집중하면 인과 같이 숨겨진 넨을 보는 것도 가능하게 됩니다. 인, 제츠의 응용기로 자신의 오라를 상대가 보지 못하도록 숨길 수 있습니다. 하츠 등으로 구현화시킨 오라도 가능하며 원하는 부위만 인을 적용시켜 숨기는 응용도 가능합니다. 텐, 텐과 렌의 고등 응용기이며 텐 상태의 방어력을 렌으로 상승시켜 렌의 밀도를 높이는 것으로 전신의 공방력을 높입니다. 류,
집중된 오우라의 위치를 순식간에 바꾸는 캔과 교외 응용기이며 캔 상태에서 공격 시에는 타격면에, 방어 시에는 방어면에 오라를 집중하여 유효한 타격과 방어를 하는 기술입니다. 휴, 몸과 접촉 중인 물체를 오라로 감싸서 강화시키는 텐의 응용기로 잡고 있는 물건이 몸의 일부가 되었다는 느낌으로 발동시킵니다. 휴가 걸린 물건의 경우 강도는 물론이고 그 파괴력 혹은 절삭력이 증가하게 됩니다. N, 텐과 렌의 응용기이며 자신을 중심으로 오라를 펼쳐 범위 안에 들어온 상대를 감지하는 기술로 범위 안에 있는 상대의 움직임을 보지 않고도 간파하는 게 가능합니다. 코, 텐, 제츠, 렌, 교의 복합 응용기이며 교를 이용하여 오라를 신체 일부에 집중시켜 텐으로 잡아도 신체의 한 점으로 오라를 집중하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자신의 모든 오우라가 한 점으로 집중되기 때문에 공격력 및 방어력은 렌으로 사용 가능한 기술들 중 최강이지만 오우라가 없는 신체의 다른 부분은 완전한 무방비 상태가 되므로 렌에 의한 타격을 받으면 즉사할 수도 있는 양날의 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헌터 엑스 헌터 시리즈의 렌 능력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